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적 사역자 홍헬레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홍헬레님은 하나님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자의 허락을 받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홍헬레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교지에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평소 아는 분들의 글이 올라와서 저는 주님께 그분을 도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들은 가난하고 살기가 어렵나요? 그리고 이 지구의 경제를 통제하며 사탄의 노예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파쇄시켜 주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한 주님의 종들에게도 하늘의 재정을 풍성히 주시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방송국도 세울 수 있고 세계 열방의 기도센터도 세울 수 있고 거짓 방송을 꾸며대는 사탄의 미디어들도 파쇄하며 예수님만 전하는 미디어들이 나올 텐데요. 선교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청지기들에게 넘치는 재정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순간 끝도 없이 펼쳐진 초원에 커다란 우물만한 둥그런 옹기 항아리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반짝반짝 빛나는 둥그런 구마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빛 찬란한 빛을 발산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어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저 불의한 재정들을 파쇄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무수한 천사들이 내려와 칼로 그 옹기 항아리들을 내리쳐서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끝없이 펼쳐져 있던 그 옹기 항아리들이 여러 조각으로 깨어져 그마들이 주르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나서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거룩한 나의 자녀들아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재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에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